광주에 거주하는 성인 암 환자와 희귀 질환자에게 마스크가 지원됩니다. 광주시는 면역력이 약하고 잦은 의료기관 방문에 따라 감염 위험이 있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성인 암 환자는 1인당 5장, 희귀 질환자는 1인당 10장씩 마스크를 배부하기로 했습니다. 19일부터 광주 지역 성인 암 환자 2,200여 명과 희귀 질환자 650여 명은 주소지 보건소에서 마스크를 직접 수령할 수 있으며 북구 보건소는 지난 16일부터 주민센터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.